오늘 공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축척 변경으로 갑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를 하거든. 출제를 하는데 33회 때는 세 문제를 출제했어요. 축적 변경해서 34회 때는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제를 하는 거라. 무조건 출제하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거 어려워졌는데 출발은 먼저 이렇게 봅니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거든. 강남구.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적이 1200분의 1이라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마다 있다. 그래서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는데? 이라면은 오늘날에는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 그래서 도민의 축적도 정밀한 걸 요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안 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꾸는 게 축적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판을 잠깐 놔볼게요. 축적 변경이거든. 주변일 때.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하나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할 때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돼? 안 봐야 돼요? 받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정리합니다. 우리 말할 때 정비 사업 조합, 뭐 이런 거 결성해야 하네요. 해. 조합 이런 거 결성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이랍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적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해라. 동의받고 해라.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 우리 험할 때 정비사업 조합 결성하듯이 축적 변경하면 축적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라, 만들어.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듯이 축적 변경할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는 3개입니다, 3개. 그럼 다 적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 그럼 항상 지적에는 세 사람이 주어, 주체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는 중앙지적위원회지. 여기는 시의장, 지방지적위원회. 여기는 시의장,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져. 그럼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해놓으면 그걸 집행을 하는 거는 지적소관청이 집행을 한다. 그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많거든. 그럼 처음에는 여기다가 줄 거였어요. 뭐 선도, 지적도. 그래서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전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야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시도지사 승인상 3개 있죠. 자,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럼 요까지는 딱 되어졌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거든.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는 출제를 하지 않았는데 잠깐만, 요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잠깐만 요렇게 볼게요. 나온다면 일단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할 때 서류를, 그러니까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지. 그때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서류.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서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봅니다. 축척 변경 무슨서, 사유서, 뭐다? 동의서, 무슨서, 의결서.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공짜로 먹었지. 왜 공짜로 먹었냐면요. 지판을 잠깐 와볼게요. 축척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그럼 동의서를 들고 가야지.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 그럼 그 의결서를 가져가야지.
맞아요? 네. 그럼 축적 변경할 때 왜 한다는 사유서는 당연히 첨부해야 된다랬다. 해. 그럼 요 세 개는 그럼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읽어보자. 시작. 집언등 명세. 그럼 이, 요 마지막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럼 요 네 개만 딱 공부하는데. 자, 이겁니다. 사유서, 동의서, 어결서. 맞아요? 네. 그럼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집언등 명세. 제가 좀 전에 축적 변경 하려면, 오케이?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럼 사유서는 당연히 제출해야지. 축적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의결서를 제출해야 되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해 봅니다. 축적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이상의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되는 예외 두 개가 있는 거라. 그럼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합병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잠깐만 이리라 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 토지는 6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돼 있어. 이 토지는 500분의 1의 도면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이 두 토지가 하나로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럼 합병을 하려면 축적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러니까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적부터 같게 해주는 거라. 그럼 500을 600으로 고친다. 600을 500으로 고친다. 600을 500. 그게 바로 축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지구라.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요것만 치면 제외가 된 거라. 여기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봅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정해. 그대로 정하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뭐만 새로 정한다? 시작. 면적.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리합니다.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해야 되나 돼요? 해. 여러분 그냥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적 변경을 합니다라는 걸 게시판에 써붙여야지. 그럼 여기서 며칠 이상 공고한다? 이 시험. 잠깐만. 옛날 시험은 항상 여기서 끝납니다. 옛날 시험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요즘의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났어. 그러면 우리는 20일 이상 공고한다. 그것만 공부를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뭐가 나냐면 공고한다면 공고 내용이 뭐냐 이게 시험이에요. 공고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개수가 몇 개? 네 개. 그러면 O를 묻는다. X를 묻는다. X. 그럼 공고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상식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에 봅니다. 축점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O도 Y다? O. 그럼 세부 계획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 저 말이지. 그럼 여기는 이제 청산방법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축적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되나 돼요? 해. 그럼 청량을 하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라. 오케이? 그럼 늘어나면 돈 받아가야 돼. 아, 돈 내놔야 돼.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 이게 청산의 절차거든. 알고 나면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아, 주민들에게 협조상 이런 거를 협조한다는 거란 말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디귿만 신경 쓰면 되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 공고가 일어났다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잠깐만,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잠깐만. 제가 39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거를 갖고 지금 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지 마세요. 요거 해놓고 하면은 수월하겠네. 자, 해놓고 하면 수월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합니다. 20일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합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산정을 합니다. 청산금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15일입니다. 납부 고지 수령 통지입니다. 20일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 6개월입니다. 자, 지급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6개월.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은 확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를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왔거든.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위에 보면은, 실효이사 승인이 떨어졌어. 그럼 시행 공고까지는 이해했다,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는 말은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야 되니까 청량을 다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청량을 해내니까 청량을 먼저 한다.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칠판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거거든. 이런 거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 청량을 다 해야 돼. 그럼 여기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요점이 무슨 점? 경계. 그럼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요 경계점을 기준으로 자꾸 청량을 해 가는 거라. 그럼 청량을 한다 이 말. 그럼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증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면적의 증감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만약 상식으로 보세요. 지번별 조서잖아요. 그럼 강남구 삼성동의 필지가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쭉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면적만 갖고 공부합니다. 면적입니다. 축적 변경하기 전이 있고, 축적 변경한 후가 있는 거라. 그럼 축적 변경하기 전에 1필지의 면적이 300이라, 2번지의 면적은 500이라, 3번지의 면적은 700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축적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럼 청량을 하니까 310으로 놓더라, 이 말이에요. 500으로 놓더라, 이봐, 695로 놓더라. 그러면 1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지. 3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었지. 그게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돼. 요게 청산의 절차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청산의 절차, 요 청산금 산정이 나오죠. 그러면 요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거든. 요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거든. 그럼 만약에 청산금을 산정을 한다는 말은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가 있겠지. 맞죠? 네. 요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땅값이 좀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 그러니까 여기는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좋겠다, 이렇게 조사를, 우리가 지력소관청이 조사를 해, 해가 축적변경위원회를 올려보내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1제곱미터는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는 걸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요 사람 면적 늘어난 사람한테는 1000만 원 내놔라고, 요 사람한테는 500만 원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은 고지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럼 1번지 소유자 이재기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이재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둘 다 한다고 그랬지, 둘 다. 이 사람은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지. 내놓는 사람은 금액 많다고 이재기 해야지. 이 사람은 돈 받아가야지. 받아가는 사람은 금액 적다고 이재기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 없으면 납부 지급 둘 다 6개월 안에 1000만 원 내고 500만 원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돈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지는 장사, 남는 장사?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러면 요새 이제 보세요. 확정 공고죠.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게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료 공부를 정, 확정 공고 때 무슨 이동이 일어난다?
토리는 금지로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좋다 토리 소일의 통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래 놓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큰 흐름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자,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 딱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우해야 될 거는 두 개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 자, 여기서 잠깐만요. 팁을 보세요. 팁을 보세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지력 소관청이 한다면 ODX다? X.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칠판을 보세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잡으세요. 자기 땅에 깃대 꽂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땅에 깃대 꽂는 걸 구청 공무원이 와서 꽂았어. 그러면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 보고 직접 꽂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청량을 하거든. 잠깐만. 청량을 하는데 정지시킬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 말이야. 한번 봐볼게요.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로공부 정리 경계 복원 청량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만다 정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 위에 그런 상식으로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 지역이 도민의 축적이 몇 분의 몇이다? 1200분의 1 몇으로 바꾼다? 바꾸죠.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기존 도면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님을 가만히 놔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지로공부 정리, 경계복원 청량은 뭐 시킨다? 정지. 여러분들 경계복원 청량은 도민을 보고 청량하거든. 그럼 도민을 보고 청량하는데 지금 만약에 한다면 몇 번에 며칠이다? 1200번에. 조금 있으면 몇 번으로 바뀐다? 500. 그럼 이걸로 경계복원 청량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등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잠깐만, 여기다가 30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30페이지. 요거는, 그 쉬우니까 그 설명이 그대로 돼요. 자, 죄송합니다. 축적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청량을 합니다. 여기 잠깐만 볼게요. 오차형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무슨 면적? 전의 면적, 초과한 경우에는 뭐의 면적? 허용의 면적.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으니까 옛날 면적 그대로 등록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 이라면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등록한다.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등록한다. 후에. 요거는 그냥 이해가 되지. 그럼 제가 그 30페이지를 적으려 했던 이유는 면적에서 시험에 낼 때는 두 개를 내거든. 하나는 쉬운 겁니다. 합병은 정답입니다. 양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오더바이더 오. 합병의 경우에는 지력 청량을 하여 면적을 결정한다면 오덱스다 X. 요건 시험에 나왔다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아까 전에 임야 대당에서 토지대장으로 갑니다. 오케이? 오차형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O다 X다? 그러면 돼요. X입니다. X인데. 네, 그러면 답을 내놓고 할게요. 오차형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1.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몇 번? 2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오차형 범위를 초과할 때는 옛날 장부 수정해야 되나 돼요? 해. 신청이다. 직권이다. 직권. 항상 그걸 갖고 시험해 내. 그 요거를 시험에 내더라. 만약에 낼 수는 있는데, 이러면 답이 나와 있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뭘 작성한다 시작. 지번별 조서. 지판을 오른쪽을 볼게요. 여기다가 줄 것을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 그러면 옛날에 시험 문제 낼 때, 요게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은 33회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축적 변경을 하면 면적의 증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면 오더와이더 오.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면 다 X. 요런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요거는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답을 알고 보면 쉬워. 모르고 보면 못 찾습니다. 여기 있네. 네.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지번별 조서.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면, 자, 이러면 다 축적 변경하려면 청량을 해야 해요. 해. 그럼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청산해야 해요. 해. 그럼 청산금을 산정을 해야 되거든. 그때는 여기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적변경위원회로 제출한다. 이래 나오죠. 자, 오른쪽에 팁을 볼게요. 밑에 글을 볼게요. 자, 요 밑에 글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로 제출한다면 오더와이다. 오, 반대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면 오더엑스다. 엑스. 이래 쓰는 거예요. 아, 제 말은 이리 와보세요. 이 글자의 위치를 바꾼다니까. 글자의 위치를. 자, 모를 때는 이리 합니다. 요거는 지죠? 치읓이죠? 치읓이 앞에 와요. 치읓이 앞에 와요. 지읒, 치읓. 맞아요? 네. 시험장에 가면 못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잠깐만 칠판을 볼게요.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그 공고가 나오는데,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이고, 청산금 공고는 15일이라. 날짜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경우에는 청산을 하는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상식으로 됩니다. 허용범위 뭐다? 이내. 이내. 그 다음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 청산하지 않아. 저거는 시험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으면 누가 간다? 지방자치단체. 부속액은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옆에다가 30페이지라고 적으세요. 제가 왜 30페이지라고 적었냐면은, 자, 제 손을 봅니다. 앞뒤가 똑같습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여기도 청산을 하면 남으면 누구의 수입? 지방자치단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앞뒤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고래 공부를 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공부합니다.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청산금 공고를 했어요. 맞아요?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 보내야 된다 안 보낸다? 보내. 며칠 이내다? 2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재기합니다. 이재기. 몇 개월 이내? 1개월. 몇 개월 이내? 1개월. 그러면 잠깐만. 요게 33회 시험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된 거야. 요렇게. 요렇게가. 요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보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둘 다 몇 개월? 몇 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1개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납부. 내야 한다가 납부죠. 몇 개월? 6개월. 직업이 몇 개월? 6개월. 같아 안 같아?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자, 잠깐만. 여러분, 올해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잠깐만 요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 두 문제를 냈거든. 잠깐만 봅니다. 1위로 잠깐만 와볼게요. 이를 잠깐 넣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의신청이죠. 그러면 납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놔야 된다는 거 이해하지. 직업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돈 받아가라고 줘야지. 맞아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납부 직업이 완료되면, 그 말은 납부 직업이 완료되면이라는 게 주고 주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 그러면 이제 확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칠판을 잠깐 볼게요. 볼게요.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무슨 공고한다? 확정 공고. 그러면 옛날 시험에는 그냥 이렇게 냅니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확정 이렇게 냅니다. 요즘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반대로 내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다음 보기에서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시작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납부 지급.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반대로 내버리는 거라. 됐죠? 네. 요거는 30일의 시험 문제라. 그럼 작년도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났어. 뭐라고 났냐?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다 확정 공고니까 게시판에 써붙여야 돼. 한번 써붙여야 돼요. 그 써붙이는 내용이 아닌 것 이래낸 거예요. 그 이것도 네 개니까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답이다, 답이다, 답이다. 이면. 답이다. 이면. 그러면 아까 전에 칩판을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여기로써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할 때 게시판에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붙여. 그럼 아까 공고 내용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그 다음에 확정 공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게시판에 써붙여야 된다, 안 써붙인다? 써붙여. 몇 개? 네 개. 그럼 여기서 아닌 것, 아닌 것, 이래낸 거예요, 시험에. 옛날에는 이런 게 안 났어.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 축적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 받아. 그럼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몇 개? 다섯 개. 그럼 아까 전에 사유서, 동의서, 의결서, 집은 등 명세. 그 다음에 아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필요한 서류, 그건 외울 필요가 없지. 맞다, 안 맞다? 아, 그러면 제 말은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했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 그러면 출제위원이 그걸 딱 들여다보고 있다면, 아, 이제 하나 남았네 하면 이게 이제 남은 거예요. 아니, 출제위원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맞죠?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서 축적 변경할 때 시행 공고의 내용은 뭐 협조 사항이다, 뭐 무슨 아니다, 세부 계획이다,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돼. 이거는 그래가지고 상식으로 안 풀려. 상식으로 안 풀려. 해보죠. 소재, 뭐다, 제어. 그 다음에 무슨 조서, 지번별. 그 무슨 더, 청산거. 지력도의 뭐다, 축척. 이러면. 그러면 시험에 뭐라 하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있다, 없다, 없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있다 없다 없지.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작년에 냈던 34에 냈던 걸 35에 또 내지는 않으니까. 또 내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공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올해 시험이고 이게 또 올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하면 이제 청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료 공부를 정리해야지. 정리할 때 요 글자를 볼게요. 위에 거 봅니다. 요 이렇게 넣었죠. 대장은 확정 공고된 뭐에 의해서 지번별 조서. 도면은 확정 청량 결과도 경계점 뭐다? 좌표. 그럼 올해 시험은 요 기억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기억을 답으로 만들 때 그냥 간단하게 축척 변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 대장은 무엇을 보고 정리하느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 지번별 조서.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청량을 하면은 재판 요 이거 작성한다는 거는 이해하겠죠? 이거 보고 장부를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요 지번별 조서. 그 올해 시험은 여기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험의 추세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게 옛날에는 크게 시험에 안 나왔던 거를 구석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생소한 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나머지는 뭐 괜찮으니까 이거 해결했다 냈다 했죠. 자, 해결.